움직이 보이시나? 제가 오징어를 어저께 남편 차에다 놔두고 안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 영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때는 오지 않던 눈이 지금 막 내리고 있어요. 와 너무 좋아. 이렇게 만두 만들기 전에 잠깐 난 전생이 강아지인가?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요. 눈이 와요. 아, 좀 이따가 만두 만들고 나서, 나가야 되겠다. 진짜 이쁘다. 너무너무 이쁜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와, 밴쿠버에서는 이 눈이 정말 귀하거든요. 맨날 비만 오는 도시여가지고. 와, 대박. 와, 너무 좋아. 오늘은 아이가 그 김치 넣은 만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김치 만두를 만들어요. 만들 때 쓰던 그 가는 단면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어요. 식감이 좋아가지고 저희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플랫한 이 단면을 쓰고 있어요. 숙주 있죠? 아까 했던 숙주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요. 가위로. 예, 다 그냥 편하게. 예, 저는 가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물기가 있으니까, 예, 이 물기를 짜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망에 저는 이거 만두만 할때 쓰는 망이거든요. 물갈기 여기다가 넣고 전어 넣고. 두부가 물기가 이렇게 없죠? 이번엔 김치. 김치. 되게 맛있어 보이죠? 예, 맛있어요. 맛있게 익어가지고. 원래 만두는 약간 신 걸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가위로. 그리고 이거 사왔어요. 이거 얘를
냉장고가 너무 뺑이야. 어떡해. 뭘 어떡해. 그냥 넣어야지. 아, 조심해서 넣어야지. 이럴 수가. 어떡해. 그러면 이거 잘 넣어야 돼. 역시 껍데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들어가다 먹으면 얼었어.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햄이 오일. 됐어요. 이거 속이 보이시나요? 이게 만두 속 다 됐어요. 만두피는 이게 교자 스킨이라고 해서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꺼운 만두피에 붙이려면 이게 물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만두피 다 되어있어요. 만두를 넣습니다.
반도 아주 잘 됐고, 오늘 만두피만 괜찮았다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보이시죠?